이번에 제 컴퓨터를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윈도우즈.올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윈도우즈.올드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창에 들어가서 디스크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 정리에서 시스템 파일 정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윈도우즈 설치 관련해서 스캔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용량을 체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 정리 창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이라든가 등등등 보면 여기 보면 이전 윈도우즈 설치 관련해서 41GB 정도가 소요가 되었네요. 그래서 얘도 체크하고 얘도 체크하고 800메가 정도 기타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전 윈도우즈 설치 관련해서 윈도우즈.올드 파일 관련해서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40기가 정도 바이트가 절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총 합계가 42.1기가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경에서는요. 어쨌든 이전 윈도우즈 설치, 이전인 윈도우즈로 돌아갈 일이 없다 판단이 되신다면, 즉 윈도우즈.올드 폴더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이전 윈도우즈 설치 얘를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파일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진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컴퓨터 기준으로 C 드라이브에 대한 드라이브 정리가 진행이 되고요. 경고창이 뜨네요. 윈도우즈.올드 폴더, 즉 이전 윈도우즈 설치 또는 임시 설치 파일을 정리할 경우 컴퓨터는 이전 버전의 윈도우즈로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디스크 정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윈도우즈 설치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윈도우즈 폴더가 바로 삭제가 될까요? 여기 화면에서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올드 폴더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크 정리에서 이전 윈도우즈 설치 방법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업데이트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며칠 둔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 둔 다음에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의 최신 버전인 윈 버전을 사용해 보면 윈도우즈의 최신 버전인 200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2004 버전으로 현재 사용 중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버전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자, 설치 완료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윈도우즈 설치를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즉, 윈도우즈.올드 폴더 안에 있는 이전 윈도우즈 정보를 지금 정리, 제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디스크 정리 버튼을 통해서. 삭제가 되었네요. 윈도우즈.올드 폴더가 삭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파일들을 정리되고,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보면
windows.old 폴더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windows.old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